하면은 사람이 변해요, 그렇죠? 샤이니 1위도 하고 뭐 변해도 돼요. 우리 중에서 가장 많이 변했거나 변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신동엽 씨는 뭐 원래부터 약간 원래부터 이런 이미지 없어. 일반되게 일반되게 신인 때나 자세히 보시면요 장 감독님 지금 네. 연예인 포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수염 뿔테 안경 그리고 메이크업도 요즘에 되게 신경 많이 쓰세요. 메이크업 신경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이 상대 시선. 네. 사인점에서 제가 그러죠. 아, 저는 뭐 행복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름이 어떻게 나이가 뭐 이랬는데 요즘에. 선생님 두 번 주고. 8월 초에 아기 데리고 수영장에 갔었는데 네. 수영장에 제가 사실 좀 몸이 부끄러운 몸이에요. 네. 다리도 많이 휘었고 그렇죠. 마르고 좀 많이 말랐죠. 많이 그렇죠. 아주 다리 피면 갈팔씨가 없어요. 휘어가지고 잘하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딱 갔는데 저는 또 물을 무서워하니까 네. 수영 모자에다 쭈부를 이렇게 하고서 야 오랜만이잖아 큐브 큐브를 하고서 막 이렇게 막 급류 같은 데를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쪽으로 뭔가가 프레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속도를 똑같이 맞춰서 그런 거예요. 예. 누군가가. 아. 그래서 옆을 싹 봤더니 어떤 여고생이에요. 오. 공부 못해서 그런 여고생이에요. 저를 보더니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알아본 거죠. 알아본 거죠. 야행성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맞지 않느냐? 예, 예.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계속 좀 속도를 높였어요. 속도를 막 높였는데 계속 막 쫓아와. 그래서 계속 높였는데 막 쫓아와. 아니, 팬이랑 추격전을 해. 기분 다르다는데. 막 쫓아오는데 뒤를 봤더니 다섯 명이. 쭈부 군단. 내가 나중에 추격전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소녀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맞다. 맞아. 이게 인기인가요? 이게 인기인가요? 한편으로 굉장히 행복하면서 한편으로 점점 더 불편해지는 예, 일상. 불편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온유도 네. 형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아 나도 좀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있어요. 좀 자유로워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차가 생기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운전면허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운전면허. 아니 그럼 개인적으로 짬짬이 좀 연습을 해서 네. 운전면허 따세요. 그러면은 아니 삼시랑 상관없이 내가 또 생일날 선물로 진짜로 아니, 뭐 그 정도 되니까 아니 또 새로운 친동생처럼 또 친동생처럼 샤이니는 또 남 같은 네. 애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오는 그런 거 12월 달에 네. 예전에 H.O.T.나 뭐 동방신기 애들한테 물어봐 한번 물어봐 네 차 화면도 못 내고 있다고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할 일이 스타피벌인데요 오늘 모실 분들 정말 나이를 잊고 사는 분들이죠 이분들이야말로 그렇죠? 지금 잠깐 지금 온 거예요? 세 명 같은데요? 세 명? 아 김태리 안 올랐는데 왜 공포가 되게 어울리는 분이에요? 공포의 세 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봐라 걸음걸이가 누군가요? 어딘가? 빙제! 제가 애써 반가워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네! DJ 디오씨! 자유롭게 윤유는? 온유랑 기린은? 여러분, 온유는 여기 앉아. 온유는 여기 앉아. 기린 바닥에 앉아. 앉아 있어. 아니, 이한우 씨가 김창렬 씨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재영 씨도 무서워하세요? 뭘? 제일 무서운 형이.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설정 같은 거. 평소에 전화하면 전화하시고. 떴다고! 전화 안 받지? 전화 안 받지? 완전 떴다고. 메시지 한참이 다음날 하고 막. 다음날 해요? 내가 메시지 보내잖아요? 다음날 해? 하루 종일 메시지 안 하고 다음날
왜? 다음 주에 받아요 아예? 대박. 생일 파티에 초대도 못 받아요. 생일이 있었어요? 내 생일이었냐? 아니야. 야 설정했잖아. 옛날에 진짜 맞아야 돼. 진짜 맞아야 돼. 옛날에 구라 형이 그 황봉하라고 그 친구들을 네.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자기 성공해서 잘랐잖아요. 이름 누구 잘랐지? 나를 잘랐어. 이때 사람 만나면 도마뱀 꼬리처럼 나를 싹 잘랐어. 야, 어 진짜 몇몇 분들이 길이 뜨면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될 거다라고. 정말 자기 길이 간다고. 어, 뭐 정리할 땐 정리해야죠, 뭐 냉정하게. 잠깐만, 나 근데 이름 시작하면서 방송 수능형 가수였거든요, 우리 이하늬 씨가. 예, 예. 근데 최근에 굉장히 또 반항한 스타일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 단순해서요. 네.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요. 모두가 바뀌었어요 지금. 저도 모르게. 어. 뭐 머릿속에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즘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근데 그 항상 의도했던 것보다 더 이제 큰 작은 파도를 생각했 파도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일이 와가지고. 근데 겪어보니까 네. 검색어 1위 같은 거요. 네. 귀찮아요. 이제는 좀 조용히. 마지막 1위 날은 저도 감당이 안 돼서 네. 예, 병원에 가가지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병원 가서 이렇게. 원래 팀 중에 한 명이 검색어가 뜨면 네. 좀 같이 떠줘야 되는데 섭섭해요? 네. 좀 섭섭해요. 저는 함께 했는데 장현 씨 많았잖아요 그래도. 아니, 예. 네. 아니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서. 아 맞다. 저는 정재용 특파원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많이 뜨더라고요. 정재용 어디 특파원이에요? 원래 정재용 특파원 그래가지고 뉴스가 이렇게 쫙. 근데 우리 온유라고 알지? 샤이니 온유인데요. 아까 네. 방송 같이 하고. 어때 형님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대기실에서 이렇게 오다가다 많이 뵀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게 해주셔가지고요. 쟤는 저렇게 얘기할 네. 줄 알았으나.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에요? 되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긴장이 살짝 되긴 했어요. 아니요. 멋져가지고. 아니 근데 하늘이 형이 샤이니에서 온유를 제일 좋아해요. 아 정말? 어, 네, 저는 종현이를 제일 좋아하고 어. 네. 재용이 다 좋아하고. 어나 보통 다 좋아하는 거 아, 이름 생각 안 나가지고 순간 당황했어요. 야, 내가 덮었는데! 아주 모르는 거거든. 다 좋아요. 거부할 수 없는 내 사랑 너무 긴 저의 나미야미타를 거부할 수 없는 내 느낌 너 바람도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들어본 적 처음이에요. 아니 또 그 저기 불심이 좀 네. 그 가득한 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나무아미타불 연결이 되네요. 예, 예. 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리 아, 진짜 신선해요. 몇 아니, 있어요? 아니, 난 오리지널로 한번 듣고 싶어서. 네.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나무아미타 루시퍼 나무아미타 아.